지금 내가 올해 75인데 제가 아직까지 인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건 뭐 안 먹은 사람 몰라 이거는. 아 이렇게 졸릴 그러는데 이건 아침에 그냥 겉에 딱 일어나서 이제 시원적으로 나가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한번 캐 보면서 내공이 좋은 삼을 인삼을 한번 만져봅시다. 그래, 간단한 거를. 어, 나 감자 진짜 잘 캐고. 그러니까. 윤정 언니 못하나. 윤정 언니. 아니 아버님 그럼 그래. 캐다가 좀 먹어도 돼요? 아 그럼 먹어도 돼. 봐봐도 돼요? 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? 시범을 한번. 제가 이제 시범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땅속에 있어? 그 있나 봐. 아니 그때 사냥삼도 그렇게 해봤잖아 오빠가. 사냥삼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그냥 막 해도 돼. 어머 저거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? 그냥 막 있네. 다치면 어떡해요? 그냥 막 때리고 저 끊어졌는데요? 끊어졌어요? 네. 잠시만 그럴 수도 있어. 그럴 수 있다고? 아니 그럼 상품의 가치가 떨어져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 때려가지고 다 끊겼어. 아 이거 봐. 아니 그렇게 때리면 안 되고 어. 자 윤정원이 쪽으로 와봐. 윤정원이 아 저희도 좀 챙겨주세요. 윤정원이만 챙기지 말고. 아니 근데 아버님 요새 이거 다 기계로 안 되는데 우리는 왜 또 손으로 해놓은 거야? 와 요즘은 이제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전부 트랙터로 이제 캡니다. 아니 옛날에는 이렇게 캡다 이거야. 아 이게 흙이 요즘은... 단단해서 그렇게 쉽게 안 캐져 캐지네. 아니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. 아 여기 하나 있다. 아니 이거 살살살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버님? 너무 좁아 먹고 했는데. 아니 야 이거 안 나오네. 야, 선생님 이거 안 나와. 이거 아니 무슨 틀어졌죠? 아 이분 누구예요? 아, 선생님 말 잘하는 분 섭외하신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. 예. 이거 다 끊어졌어. 몇 년 되셨죠? 안진. 아니 뭐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다 끊어졌는데? 아니 됐어? 이거 우리가 더 지금 살살. 아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? 한 번만이라도 보여주셔야죠. 일단하니까 한 번은 보여주셔야지. 어? 아 끊어져도 돼요 아버님? 또 끊어지셨어 여기. 또 두 번 끊어지셨거든요. 아니 저... 어, 그래서 이제 기계로 한다 이거야. 아 이게 안 된다면 보여주시려고 왜 기계로 해야 되는지. 나 이런 거 처음 봐. 아니 진짜 우와 붉은 게 안에 다 있네 아버님. 아니 이런 그림 본 적 있어? 나 처음 봐. 기계로. 기계의 힘이 이렇구나. 그렇지. 아버님 이거 흙 있는 걸로 먹어도 돼요? 그냥 먹어도 흑재 먹어도 좋아. 대왕. 와 대왕이다 이거. 그렇죠. 와. 아니 멋있다. 향이 엄청난데? 와 드셔보세요. 와 멋있다. 타지역 인삼보다 향이 아주 월등히 짙다고. 자꾸 타지역 얘기하려면 저도 나중에 내년에 금산도 가야 되는데. 아니 금산 갈 땐 가더라도. 아니 되게 쌉싸라고. 향이 무지하게 진하네 진짜. 엄청 쌉싸라고. 근데 진짜 쌉싸하다. 그리고 이게 캐자마자 뭔가 단맛도 난다. 아니 제가 인삼이나 홍삼 진짜 많이 먹거든요. 아 그래. 이게 소개가 2주 후 뭔가 꽉 찼어. 예. 네. 아, 꽉 그리고... 찼어. 이걸 먹으면 하여튼 그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을 아주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먹어야 네, 면역에 네, 도움이 되니까. 면역에 도움이 된다. 그리고 정신 건강에 최고로 좋아. 정신 건강에는 왜 좋아요? 왜냐면 이게 나가서 말할 때 떨리지가 않아. 나 내가 계속 지금 이걸 먹어서 말을 잘하고 있죠. 그러네 아버님 방송쟁이처럼 말씀을 잘하셔. 틀림없이 정신 건강에 좋다.